아이고, 마이썬, 너는 고통을 못 느끼는데 왜 내가 가슴이 아프냐?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이런 꼴이라 아주 만족스럽겠소, 박사. 비꼬지 말아요, 데이빗. 엄마 속상해요. 싫다? 네 엄마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할 거야. 미안해요, 엄마. 나 때문에 들켜버렸어요. 괜찮아시나? 엄마가 부탁한 건데 엄마가 미안하지. 아이고, 간만에 듣는 훈훈한 대화네. 그나저나, 저기는 어떻게 되가나? 선의사님이에요, 서종길 의사. 이분 원망하지 마요. 내가 강서봉 씨 걸고 협박했으니까. 그래서요? 지금 나까지 협박하는 거예요? 맞아요. 나 서의사한테 부탁받고 일했어요.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걸 감추고 있을 줄 몰랐다고요. 서의사한테 말하지 말아줘요. 차라리 우리 편이 돼줘요. 뭐라고요?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요. 본부장님 정체 들키지 않도록 우릴 도와줘요. 본부장님? 아직도 내 앞에서 쇼해요?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그렇지. 진짜 본부장님은 어디 갔어요? 사기는 적어도 사람이 치는 거지. 어떻게 저런 게. 믿을 수가 없네. 믿게 해줄게요. 왜 이래요? 이거 놔요! 이거 놔요! 얘가 진짜 내 아들이에요.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트럭에 깔렸어요. 20년 만에 겨우 안아본 애가 축축 늘어지고 피범벅이 돼서. 어쩌면 그 사고도 서종길 짓인지 몰라요. 지금 이 모습 보면 잔인하게 웃을 인간이에요. 우리 신이 꼭 일어나요. 나 보고 싶어서라도 일어나요. 그때까지 우리 좀 도와줘요, 강성웅 씨. 왜 이러세요? 제가 뭘 어떻게 도와요? 서의사 쪽에서 모르게 해주면 돼요.